서울의대 교수들에게 발송된 전체 휴진 찬반 설문입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전공의 처벌 위험이 남아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한 차례 기한 연장을 거쳐 사흘 동안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응답 교수 750명의 68.4%에 달했습니다. 이에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기능을 유지하고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오는 17일부터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연건 서울대병원, 서울대 보람의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서울대 계열 모든 병원에 적용됩니다. 비대위 측은 전공의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의료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기에 시간이 촉박했다고 밝혀 휴진 결정과 방식에 이견도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세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조율을 해야 돼요. 전체 휴진 기조는 이제 그건 전제고요. 거기서 어디까지 제외를 할지 분만장이나 투석 관련 뭐 이런 게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정부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정이 다른 병원에도 영향을 미칠지 향후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원이 중심인 의사협회가 진행 중인 총파업 투표는 내일까지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의협에서 했던 그런 투표 역사상 가장 압도적으로 지금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범의료계 이런 여러 가지 단체의 모든 대표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의협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일 의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어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의사단체 직군 대표들이 모인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에선 의대 증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만 고집하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한순간에 몰락하는 상황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 정부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명령을 취소가 아닌 철회를 한 것도 전공의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노예계약을 이어가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집단행동 시점에 이르렀다며 전체 회원 중 7만 800여 명이 투표해 그중 90%가 넘는 의사들이 강경투쟁에 찬성했다는 투표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면택 회장은 범의료계 투쟁투기를 구성해 오는 18일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전면 휴진일을 18일로 결정한 건 전날로 예정한 서울의대 교수들의 전체 휴진의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은 이미 절차가 완료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중단을 요구하며 이후에도 전체 휴진을 이어갈진 정부 입장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는 정부가 어떠한 입장 변화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협 예고대로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2000년 의약분업 반대, 2014년 원격진료 반대, 2020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반대한 이후 의료계 네 번째 집단 행동입니다. SBS 장선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금 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에 앞서 집단휴진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면서 동시에 행정명령을 예고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며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서울의대 교수들의 전체 휴진 결의에 이어 의협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을 두고 불법 집단 행동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명령을 철회한 건 전공의 복귀를 위한 포용이라며 행정명령 철회 대신 취소를 요구한 교수들의 주장엔 선을 그었습니다.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 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2020년 집단휴진 당시 개원이 참여율이 10% 미만이었다며 이번에도 큰 혼란은 없을 걸로 기대하면서도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국민 건강을 내팽개친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라고 비난했고 보건의료노조는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독려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